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 이제 분위기를 좀 쇄신해 가지고 시사 주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세상 여러분들 똑똑한 사람들이 많네요.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 기술적인 문제 하나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 이렇게 하게 되면 넓은 여름 대지 위에다가 큰 건물을 지어 가지고 데이터 센터 여러분들 소요되는 GPU 이런 것을 수만 개 놓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전기를 먹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 데이터 센터가 그렇게 클 필요가 있냐. 물론 대규모 언어 모델 LLM 같은 그런 AI를 훈련시켜야 되면 그렇게 큰 대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겠지만 뭐 예를 들면은 또 다른 용도로 데이터 센터를 쓰는 경우에는 그렇게 클 필요가 없고 그냥 이동형 모듈러 데이터 센터도 가능하지 않냐. 굉장히 신선한 발상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여러분들 이 앨리스라는 그런 이 이제 스타트업이 있는데 데이터 센터가 뭘 그렇게 그렇게 클 필요가 있냐.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식 모듈형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가동하게 되면은 비용을 확 낮출 수가 있는데 이런 게 나오네요. 예. 이동식 모듈형 데이터 센터. 아주 기발난 생각이네요. 구축 비용도 70%로 줄이고 에너지 효율도 1.27. 대개 이게 1에 가까우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전력도 많이 저전력. 이렇게 여러분들 모듈을 만들어 가지고 필요한 곳에 데이터 센터를 그냥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하는데 원형은 이런 모양입니다. 아마 여기서는 이제 영업 비밀이 되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이 컨테이너 박스일 가능성이 높다네요. 컨테이너 박스. 항상 이동이 가능한 겁니다. 이런 제품이 이미 2011년도부터 나왔네요. 예, IBM을 실은 이 데이터 센터인 겁니다. 굉장히 기발난 생각이네요. 참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참 많네요. 여기 보니까 이게 이제 PMDC, 포터블 모듈러 데이터 센터, 이동형 모듈러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가 그렇게 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AI 학습용으로는 데이터 센터가 고정된 장소에 커야 되겠지만 다른 데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창업자인데 김재원 창업자인데 오늘 한 신문에서 스타트업이 AI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사업까지 한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원래 이 회사가 코딩 교육 회사였습니다. 코딩. 코딩 교육 회사였는데 온라인으로 코딩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1대1이 아니고 여러 사람을 동시에 이러면서 코딩 교육을 하니까 여기 보니까 코딩 교육 스타트업이었던. 그런데 코딩 교육 스타트업을 하다 보니까 클라우드 서비스가 필요한데 전통적으로 네이버 클라우드나 아마존 웹 서비스나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같은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가 비싼 겁니다. 비싸니까 그렇게 비싼 걸 쓰면 수지 타산이 맞지 않으니까 우리가 직접 만들어 쓰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GPU 인프라를 깔고 그 위에 가상 실습 환경 클라우드를 올려가지고 써보니까 괜찮거든요. 아니 그러면 우리만 쓸 게 아니고 이것을 임대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사업이 탄생했네요. AI 데이터 센터 구축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파는 사업을 하나 개척한 겁니다. 코딩 교육을 하다가 자기들이 필요해가지고 예, 이동용 모듈러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쓰다가 그게 여러분들 괜찮으니까 그걸 서비스를 하게 될 겁니다. AI 교육이 필요했고 AI 교육을 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체 AI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고 예, AI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니까 사업 모델이 괜찮으니까 외부 서비스를 개시한 겁니다. 아주 머리가 여러분 탁월한 사람들이네요. 여기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나오네요. AI 데이터 센터는 학습 AI를 학습시키는 그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GPU를 하고 여러분들 컴퓨팅 자원을 먹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다른 학습과 추론이 있는데 추론은 묻고 답을 받는 거니까
항상 이 이름들 AI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야 될 필요가 없고 그리고 그렇게 비싼 이름들 GPU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여기 나오네요. GPU 기능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추론이고 다른 하나는 학습입니다. 추론은 사용자가 AI 모델을 사용해서 결과를 뽑아내는 건데 그냥 묻고 답하는 겁니다. 그런데 학습은 AI 모델 학습은 GPU를 엄청 집어먹습니다. 그런데 이 앨리스 그룹이 이름을 운영하던 교육 실습을 위한 클라우드는 학습과 관계없는 겁니다. 주로 추론이기 때문에 묻고 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건립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AI 학습을 위한 GPU 리소스를 쓰지 않고 전통적인 클라우드처럼 요청 응답에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아주 기발나네요. 그래서 이런 보시게 되면은 이 AI 데이터 센터가 학습하고 추론이 있는데 지금 시장은 훨씬 추론 시장이 크지 않습니까? 학습 시장의 GPU는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이런 독점 공급을 해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고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추론 시장은 GPU를 엔비디아 제품을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한국의 많은 스타트업들이 NPU 신경망 처리 장치 같은 걸 이런 개발해 가지고 뭐 5분의 1, 6분의 1 가격으로 시장을 공략 지금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기발난 참 젊은 분들이 그거하네요. 교육이나 연구하는 쪽은 일단 가격이 중요하니까 뭐 시스템 안정성이나 이런 것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포터블 모듈 데이터 센터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아주 참 멋지네요. 사용자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고급 안정적인 데이터 센터를 쓸 건지 아니면은 좀 안정성은 떨어지지만 싼 데이터 센터를 쓸 건지 아주 생각이 기발한 것 같아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것 같네요. AI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주로 코딩 교육 실습은 추론만 필요한 거죠. 교육용 시장은 필요하죠. 학습 시장은 필요하지 않고 트레이닝 시장은 필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싸게 여러분 이런 모듈 방식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접근 자체가 아주 신선하네요. 물론 이 사람들이 독자적인 건 아닌데 그래도 아주 참 젊은 분들이 대단하다. 그리고 지방에 여러 곳이 분산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포터블 모듈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 개념 자체가 아주 여러 곳에 분산시켜서 유연하게 수요에 맞춰 전력을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전력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대규모 원자력을 건설한 것도 있지만 지금은 소형 원자로 사업이 지금 활성화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필요한 적지에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전력 효율이 굉장히 뛰어나네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데 전력이 굉장히 문제인데 한국 데이터 센터 평균이 2에서 2.3 정도인데 그런데 포터블 모듈 데이터 센터는 1.5 정도랍니다. 공간이 이름도 작기 때문에 전력 효율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다. 사업성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수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케이스도 처음부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아마존도 자체 목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센터를 짓고 하다 보니까 아 그걸 외부에 팔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아마존 웹 서비스의 1등이 지금 된 거죠. 대단하네요. 아주 여러분들 놀라운 그런 젊은 분들의 기분이 좋네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이 좀 답답하지만 이렇게 혁신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 여러분 이제 오늘 1부 시사 주제 마치고 여러분 지금부터 2부 진행하기 전에 광고 하나 이런 간단하게 하고 자 여러분 이 보시는 것은 제가 쓴 20대의 미국의 선교사들이 19세기 후반하고 여러분들 20세기 초엽에 한국에 와서 헌신한 이야기를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한 책입니다.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이 그 내용을 정리했는데 굉장히 여러분들 아마 감동적으로 읽으실 수 있고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검색 같은 걸 해가지고 보완할 수 있는 그래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여러분들 한번 권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 애리조나 답사기입니다. 유튜브를 하지 않았으면은 계속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답사기를 썼을 것 같아요. 사람의 인생이란 게 참 전혀 예상치 못하게 애리조나 답사기 이제
이 애리조나 답사기 다음으로 또 미국을 좀 보고 그다음 세계로 가야 될 건데 유튜브가 등장하면서 그냥 작가에서 그냥 유튜브로 전환을 한 겁니다. 이 애리조나는 아주 독특한 그런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많은 그런 재미 그리고 교훈을 얻으실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한번 참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